네. 원래는 수학에 좋아했는데 그래서 뭐 서울대 수기과학부를 갔지만 수학과를 갔지만 거기서는 했던 것들이 전부 순수 수학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 하는 거였거든요. 그게 재밌지만 저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학을 이용해서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.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학이란 게 진짜 고등학교 때 배우고 나서 입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 다음에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사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수학이 우리가 있는 사회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면서 그쪽을 더 공부하게 됐고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정말 수학이 재밌다는 걸 더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. 그냥 우리가 보면 주위에 있는 게 모두 다 수학이 응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 CG가 쓰이잖아요. 컴퓨터 그래픽스가 쓰이는데 그것들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수학을 갖다가 어떤 수식을 갖다 풀어서 만들면 훨씬 더 리얼하게 보이거든요. 겨울왕국 2 같은 경우에 뭐 눈이나 이런 묘사들이 전부 수학 방정식으로 표시된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진짜 리얼하게 보이지. 그걸 갖다 손으로 그리면 저게 뭐지? 그냥 그림 우리가 스케치한 것처럼 보이지 진짜 리얼하게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고.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쓰고 있는데 핸드폰에 있는 어떤 기능들 뭐 영상 처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수학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, 모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거든요. 되게 큰 개념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뭐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다 눈을 붙이고 로봇이 생각하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다 인공지능이거든요.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던 기술들이 새로 생긴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라서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어떤 룰 베이스를 갖고 한 80년대, 7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나왔던 개념들이고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오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기계학습 중에 한 방법이지만 그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고 결과 훨씬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명사로 해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개념으로 보면 딥러닝이 그래도 가장 핵심 기술, 그거보다 큰 게 기계학습, 그거보다 더 큰 게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포함되고 있어요. 제가 읽었던 거 대학교 때 읽은 책이 있어요. 부분과 전체라고 한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이젠베르크 그 분의 일대기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거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 갖다 한 쓴 책이에요. 그분이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수학과로 들어갔어요. 자기가 수학이 너무 좋다. 사실 그거 읽으면서 제가 수학자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뭘 배웠냐면은 아 학문은 진짜 저렇게 하는 거구나. 진짜 자기가 정말 즐거운 걸 할 수 있고 자기가 정말 거기에 몰두돼 갖고 인생의 즐거움을 갖다 거기서 배우는 예, 그런 걸 느껴 갖고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예, 기본적으로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인공지능과 수학인데 사람들이 생각했다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수학이 필요한가 왜 이게 수학이 나왔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80년대부터 응용수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연결돼 갖고서 지금 현재 딥러닝이 나온 그런 연결고리 그것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이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갖다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수학이 필요한지 정말로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어떤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.